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자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파. 오늘은 이제 스쿼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좋은 스쿼트 같아요. 왜냐면 유연성도 잘 나와. 그리고 뒤태에도 도움이 돼. 남성분들에게는 유연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스쿼트일 수도 있으나,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힙업이라든지 혹은 뭐 데드리프트에 도움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견착법만 말씀드릴게요. 견착법은 여러분들 편하시는 그립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짧게 잡으셔도 되고 넓게 잡으셔도 되겠지만 장담컨대 여러분들은 넓게 잡으셔야 좋습니다. 왜냐? 어깨의 가동 범위가 많이 안 나오시기 때문에 좁게 잡으면 어깨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이제 견갑 부위를 위로 올라오면서 자세가 불균형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넓게 잡게 시작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 봉이 어디에 견착이 돼야 되느냐 보면, 이 위에 뼈가 하나가 튀어나온 봉오리처럼 튀어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 날개뼈 이 바로 위에, 그곳에 그 위에 올려놓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어깨 가동 범위가 나오는 선에서 하중이 아래쪽으로 가면서 숙이게 될 수 있는 정도로 타협하시면 돼요. 저는 어디다 견착을 하냐면, 저는 약간 좀 견갑골 거의 위에서 한 뭐 2cm, 3cm 아래에다 놓는 것 같아요. 이 상태가 제가 가장 힘을 이제 내면서 운동할 수 있고, 이제 후면사슬에 힘을 많이 부활해 줄 수 있는 저만의 이제 위치죠. 그 다음에 손의 넓이는 이제 제 몸과 가깝게 오지만 어깨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장 편안한 이제 경우에는 이 정도면 되겠네요. 뭐 더 되시는 분은 더 당겨오겠지만 안 되시는 분은 더 넓히고. 이 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되게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로바 손을 이렇게 잡으세요. 오버로. 왜냐면 무서우니까. 하이바 같은 경우에는 손목은 바로 위로 올려놔서 손 놔도 어느 정도 견착이 돼요. 근데 로바는 손을 넣게 되면 완전 뒤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무게가. 그래서 잡는 습관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손목 가동 범위, 뭐 어깨 가동 범위 나오시는 분들이야 좋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이바는 지금처럼 편하게 잡기 때문에 수직으로 잡아도 돼요. 로우바는 여러분들이 가동 범위 안 나와서 넓게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목이 이건 수직, 이건 사선이에요. 그러니까 손목이 많이 아프실 수 있어요. 무게가 더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손목이 더 부상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넓게 잡으실 경우에는 손목도 따라서 사선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오버를 못 잡아요. 일단 견갑골에 위치시켜놓은 상태에서 그립을 잡으시고 이 상태에 손목을 팔꿈치 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엄지가 굉장히 프리하죠. 그럼 이게 위험한 게 아닌가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위험하지 않습니다. 무게를 들어 올릴 때는 상체가 약간 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조카를 목마 태워요.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쓰죠? 업으면요. 숙여지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상체가 숙여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손바닥으로 강하게 제 등 쪽을 미는 거예요. 그리고 내 등은 뒤로 미는 거. 견갑골과 그 손바닥이 서로 밀면서 일어나게 돼가지고 굉장히 강한, 타이트한 견착이 돼버려요. 그냥 어느 정도 손가락만 공을 잡아주시고, 저는 손가락 3개 아니면 4개 정도만 잡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 저는 이렇게 해도 무게가 뒤로 떨어질 것 같은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팔꿈치를 위로 올리셔야 돼요. 팔꿈치 강하게 엘보 아웃이라 그래요. 이게 의식하면서 아웃을 시키시면 손바닥이 자연스럽게 밀게, 아래로 밀게 되죠. 손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골격으로 미는 거죠. 그래서 좀 의식을 하시면 돼요. 또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어깨 가동 범위가 안 나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로바를 고집하시는 분들 중에 고질적인 병인데, 견착 다 돼. 뭐 너비도 잡았어. 근데 손바닥이 아래예요. 이게 뭐가 문제점이냐면 로우바는 고중량이 가능한 스쿼트잖아요. 손바닥이 부하가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팔꿈치에 부상을 야기시켜요. 그러니까 모든 무게는 제 등 후면에 갖다 줘야 되는데 손바닥으로 지탱하고 계신다고요. 어깨의 가동 범위를 먼저 찾으신 이후에 견착법으로 운동할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 편에는요, 실질적으로 스쿼트하는 방법, 뭐 무릎의 위치, 뭐 골반의 사용성, 뭐 힙드라이브까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경희대고요. 로우 파이.